네, 3살배기 남자아이가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17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처럼 골절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밤 10시쯤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놀고 있던 이모군이 순간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란다에 세워둔 자전거에 올라갔다가 창문 밖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군의 부모가 잠시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군은 가벼운 타박상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락하는 이군이 바닥에 닿기 직전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군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베란다 문을 많이 열면서 어린이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부모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